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산상수훈의 말씀 계속 이어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장 전반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다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도들의, 아니 심지어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들어봄직한 그런 구절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7장 7절인데요. 외우기도 쉽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아, 이 말씀해 주시는 약속이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그 익숙한 가운데 굳어진 해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전하며 또 나누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하면 된다. 라고 말입니다. 하면 된다.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저 열심히, 열심히 수고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아뢰고 떼쓰고 하나님께 고집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다될 거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열심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 가지고 끝까지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저 너희들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수고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결론은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아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 근데 그 좋은 게 뭐냐? 앞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는 게 아니고 또한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자식이, 아들이 원하고 요구할 때 판단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 좋은 것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또한 두드리면은 내 기도가 응답되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더러 기다리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잘 아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찾고 어떻게 두드려야 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할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판단도 하고 잘못된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바로 그것,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모습으로 내 삶에 꼭 있어야 하는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것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시다면은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기도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 구함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그 주님의 좋으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증거하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하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